자, 일형식이 뭐예요? 주어 플러스 원전적용. 이 형식은 주어 플러스 원전적용사 플러스 그거 이 형식인데. 이 형식은 뭘까요? 주어 플러스 완전 불완전 자동사. 그렇지, 보어가 있으니까 보충해주는 어조가 필요하니까 불완전 자동사입니다. 이 형식 대표 동사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비동사, 관광동사, 형태 상태 변화. 상태 변화 동사 있고 상태 유지 동사가 있는데 통틀어서 상태 상태 동사. 동사. 그래서 세 가지가 뭘까요? 비동사, 상태 동사, 관광동사. 그렇죠. 비동사 세 개는 뭘까요? 비동사 3개요? 비동 에머리스 감각동사 5개. feel, sound, look, smell, taste, feel. 감각동사 뒤에는 품사가 어떤 게 오죠? 형용사. 명사를 취하려면 우리 뭘 쓰죠? 명사를 실으면 like 전치사 like. 플러스 명사 잘하시네요. 그다음에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 Trying for Run. 그다음에 상태의 유지를 나타내는 동사. stay, remain, keep. 그다음에 오늘 이제 이렇게 잘하셨고요. 삼형식을 배워볼 거예요. 삼형식은 형태가 뭐라고 써 있죠?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삼형식 동사는 보어가 없으니까 완전일까요? 불완전일까요? 불완전은 보어가 있는 완전 거고, 그럼 완전 뭐다? 완전 자동사. 완전 타동사이다. 목적어가 있어서 타동사. 보어가 없기 때문에 완전. 완전하다는 것은 보어가 없다는 것이고, 타동사라는 것은 목적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형식에는 주어 동사 뒤에 뭐가 있다? 완전 타동사. 주어 동사 뒤에 뭐가 있다? 목적어. 목적어가 있다. 그럼 자동사와 타동사의 차이는 뭐가 있고 없는 거죠? 목적어가 있고 없고. 그래서 목적어의 유무이다. 자동사처럼 보이는 타동사는 필수 암기한다.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Michelle likes strawberries. 해석해 볼까요? Michelle은 딸기를 좋아한다. 그렇죠. 딸기 를이죠. 네. 뭐뭐 을, 뭐뭐 를로 끝나는 애들이 목적어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어는 뭐예요? Michelle 동사는? likes 목적어는? strawberries. 그래서 얘는 몇 형식? 삼형식. 자, 두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Michelle bought a new camera. 해석해 볼까요? Michelle은 새로운 카메라를 샀다. 주어는? Michelle 동사는? bought 목적어는? a new camera. 마지막 문장. 문장 읽어볼까요? Michelle had a delicious hamburger for lunch. 주어는? Michelle 동사는? had 목적어는? a delicious hamburger for lunch. for lunch는 전치사 명사로 전치사구 또는 부사구 또는 수식어구라고 부르고 문장의 필수 구성 요소도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뒤에 for lunch가 있다 한들 얘는 몇 형식이다? 삼형식. 해석해 볼게요. 미셸은 저녁에 런치가 저녁인가요? 점심에 맛있는 햄버거를 먹었다. 잘하셨어요. 나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I likes ice cream. 스는 왜 나오죠? I 아이인데 스가 왜 나오죠? 다시 할게요. I like ice cream. 아이는 1인칭 네. 단수, 3인칭 단수일 때만 S를 붙이는 거예요. 내 남동생은 책을 한권 샀다. My brother bought a book. 그가 창문을 깼다. He break a window. 깨다는 브레이크, 깼다는 브로크. Broken. 브로크는 동사가 Broke. 아니에요. 다시 해볼게요. 그가 창문을 깼다. He broke
The window.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타동사는 뭐뭐을, 뭐뭐를 해당하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자동사는 목적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동사는 목적어 없어요. 그렇죠. 타동사는 목적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이제 자동사랑 타동사랑 구분할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자동사에 전치사, to, for, of 이런 애들을 전치사라고 하죠. 얘를 붙이면 타동사처럼 목적어를 취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자동사는 원래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만 전치사를 붙인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타동사에는 전치사를 붙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타동사는 원래 목적어가 바로 뒤에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정해진 규칙을 너가 틀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치사를 붙여도 어색하지 않게 I enter to the room, I enter into the room 이렇게 해도 뭔가 틀린 건지 안 틀린 건지 모르게 하는 애들인데 얘네들은 뒤에 전치사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네들은 타동사라서 뒤에 전치사가 있으면 안 되는데 딱 들었을 때 I marry with him 뭔가 어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외워야 돼요. 8개 외워볼게요. Enter, enter 들어가다, marry, 결혼하다, resemble, 닮다, discuss, 토론하다, mention, 말하다, approach, 닿다, reach, 닿다, attend, 출석하다. 외워볼게요. 8개. Enter, 들어가다, marry, 결혼하다, discuss. 보셨어요? 네. 네, 해볼게요. 자,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우리 리젬블 방금 닮다 했었죠? 그러면 나는 아빠랑 닮았어 할 때 전치사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discuss, 토론하다 전치사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call me when you reach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attend 참석하다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외우면 바로바로 풀 수가 있는 거죠. 읽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읽지 않고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답 쭉 얘기해 볼게요. 1번부터 4번까지. My sister resembles my father. My class will discuss the matter together. Call me when you reach the airport. Everybody attend the meeting.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자동사, 타동사를 구분할 때는 뒤에 목적어가 없는 것을 확인하시고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서 얘네 둘을 고르는 거예요. 근데 얘네 비슷하게 생겼죠? lie, lay, lay는 눕다 라는 자동사고요. lay, lay, laid는 그렇죠. are을 낳다 라는 타동사고요. 뒤에 are을 같은 뭘 낳는데 뭐뭐 을, 을이 있어야만 하는 거고 자, 해가 뜨다 하는 자동사 rise, rose, rise 그 다음에 뭐뭐 을, 을을 기르다 raise, raise, raised 이렇게 암기하셨어요? 네. 자타동사 네, 네. 자, 그러면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의 손, 을, 을 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rise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rise 자동사예요. 그렇죠. raise는 뭐예요? raise 타동사예요. 그렇죠. 그럼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우리 답은? 타동사 raise. 그렇지. 문장 전체 다 읽어볼까요? raise your hand if you have a question. 자, 2번 문제. 뒤에 vegetables가 있죠? 네. 채소, 을, 을. 농부는 채소, 을, 을을 뭐하다? 기르죠. 그렇죠. rise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rise는 자동사. raise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타동사. 그렇죠.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답은? raise. 그래서 전체 문장 읽어볼게요. A farmer raised vegetables. 3번. 미셸은 땡땡땡 하고 그리고 잠들었다. 자, 미셸은 뭘 했을까요? 누워서 잠을 잤겠죠. 그렇죠. 누워서 읽어주세요. 네. 자, 미셸은 미셸 lie down and want to sleep.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자, 해는 동쪽에서 뜬다. 그러면 rise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rise 자동사. raise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타동사. in the east는 전치사 명사니까 목적어예요, 목적어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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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전명구 또는 전치사구 또는 부사구 또는 수식어구라고 불리는 아이 문장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서
목적으로 치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주어 동사만 있는 거죠. 그러면 주어 동사만 있으니까 일형식이고 자동사가 나와야 하니까 답은 왼쪽, rise. 그러면 읽어볼게요. 전체 문장. The sun rises in the east. The sun rises in the east. 발음 정확하게 해서 한번더 할게요. S 소리 내주세요. The sun rises in the east. Rises. Rises. 한번 더. The sun rises in the east. 잘하셨어요. 질문 있나요? 아니야. 어려운 거 있나요? 아니야. 잘풀수 있나요? 네.